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신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님 연결됐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이 게임주 NC소프트네요. 아, 그렇습니다. NC소프트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종목의 하나인데요. 종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주적 게임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신작 성과가 부진한 점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의 주가 하락이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 그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어져왔던 어떤 구조조정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센티먼트가 회복이 되는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이마트 같은 경우도 살펴보자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한 가운데 어떤 구조조정과 같은 그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주가 탄력이 나왔었던 경우가 있는 상황인데요. NC소프트도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면서 최근 들어 주가의 회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동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다수의 신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신작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작이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한다면 이에 따른 주가 상승 탄력은 오히려 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NC소프트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올해 2024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697억 원으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나왔었던 어떤 리니지류라는 게임의 대표적인 업체로서 NC소프트였지만 최근 들어 그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고 또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면서 조금씩 체질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C소프트 이제 가격 문제가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텐데 어느 정도 선을 좀 보면 됩니까? 우선 현재가에서는 조금씩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6만 원, 현재가는 최근 박스 하단권인 16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만 3,500원 정도 여기 상황이고 목표가 26만 원 좀 보고 계시다. 지금쯤 이제 들어가신다면서 이제 26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